자,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시험 합격을 해야 되고,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경력, 자, 이걸 갖추게 되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관리사보, 뭐 주택관리사보와 관련해서는 시험 시행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고, 뭐 여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과 관련해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한 이후, 주택 관련 실무와 관련해서 실무 경력이 갖춰져야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과 관련해서는 3년하고 5년. 자, 두 가지 이제 경력 갖추는 것. 각각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경력과 관련해서 이제 3년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세대수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이제 경력이 뭐 3년, 여기 해당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한 그 밖에 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경력은 5년, 합산해서 이제 5년 요건 충족하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두 번째 보시면 뭐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 직원으로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련해서 경비원하고 청소원하고 소독원은 여기 경력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직원과 관련해서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공무원으로 뭐 주택 관련 지도 감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종사 경력 5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하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 임원하고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그 해당된 기간, 종사 기간과 관련해서 다 합산해서 기간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리사 등의 뭐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일반적인 이제 결격 사유하고 거의 비슷하고, 결격 사유 중에서 경과 규정 적용되는 거. 자, 그래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은 경우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다른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집행 종료가 되거나 또는 집행 면제가 된 날로부터 경과 규정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결격 사유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경과 규정 3년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주택 관리사 등이 대속 다이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에 따른 경과 규정, 이분은 2년이 아니고 3년이 적용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권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각각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사유 부분 여러분 이제 관련된 내용 좀 관련된 규정 교재 나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교육.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종류 세 가지. 뭐 첫 번째는 이제 배치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 교육.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직무 교육. 자, 그래서 뭐 세 가지 교육이고 배치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택 관리업자 그리고 이제 주택 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받은 이후 배치가 되게 되면 배치받은 이후 각각 1년 이내 받아야 되는 교육, 이와 같은 경우가 배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되거나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일 이후 1년 이내 가까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각각 교육을 받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배치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치교육은 일단 사후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또는 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이후 등록이 된 이후 또는 배치받은 이후 1년 이내 받아야 되는 교육이 배치교육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전 즉 배치받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이때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받는 교육이 배치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사무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 일을 기준해서 직전 5년 동안 직전 5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경력이 없다. 그럼 이때는 이때 이제 받는 교육이 보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 교육을 각각 이수를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 직무 교육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이후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교육이나 또는 보수교육 자 이와 같은 교육 받은 이후 자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배치교육이나 보수교육 이후에 배치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 직무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내용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하고 윤리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이 각각 직무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육 받는 요건과 관련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장 배치받기 전에 받는 교육이고 이때는 자격, 성격,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부는 각각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배치교육하고 보수교육, 직무교육 각각 교육기간은
3일. 그 교육기간은 3일로 해서 교육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의무,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제 내용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리 주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내용. 관리 주체의 이제 업무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리 사무소장 업무 범위하고 성격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의 공용분의 유지, 보수, 뭐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이제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하고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나 있는 내용 각각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의무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 제출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계획하고 예산안,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에 1개월 전까지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실적 그리고 사업 실적에 따른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 실적하고 결산서와 관련해서는 승인이 아니고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출한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작성해서 승인받는 기간하고 그 다음 제출하는 시기 두 가지가 기간이 각각 다르니까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사업계획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든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나 또는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경우, 이때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 사업 계획하고 예산안을 지체 없이 작성해서 수립해서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기간 1개월 전 이분이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회계 서류 작성하고 보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그리고 예치, 집행, 그리고 모든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장부와 관련해서는 작성 주기 매월입니다. 그 매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빈 서류하고 장부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보관 5년입니다. 그래서 법적 보관기간 5년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서류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의 요구나 복사 요구가 있게 되면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열람 또는 복사 등을 하도록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서류 관련된 열람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소집이나 회의와 관련돼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그리고 관리비
부가 명세 등과 관련해서는 각각 해당되는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각각 이제 관련된 내용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계 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동주택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 이건 원칙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 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수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실시 시기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입니다. 그 9개월 이내에 외부감사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 생략할 수 있는 건 전체 입주자 등의 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 동의에 이때는 해당 연도에 외부 감사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 감사 이게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300세대 미만 자, 300세대 미만이 공동주택이면서 자,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지만, 뭐, 법적으로,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일 때. 자, 그래서 뭐,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가 되거나, 뭐, 150세대이면서 지역 난방 또는 중앙 집중 난방.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관리 대상이지만,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두 가지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외부감사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를 형태 연서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에 의해서 외부감사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요구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경우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실시한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여기도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구조청장에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부분, 그 부분 각각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감사인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의 감사인 추천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에서 뭐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된 감사인을 각각 뭐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도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 관리 업무 중에서 각종 용역과 관련된 계약 또는 해당되는 공사 그리고 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 장관이 고시하는 뭐 일반적인 사항은 사업 주체가 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도 사업자가 하도록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비용 등과 관련해서 집행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 집행은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이원화가 된 것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 이원화 시켜놓은 경우.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하고,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해서는,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분 좀 특이하니까 이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자, 이때 입찰 방식은, 전자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동주택 관리,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에 따른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점자 입찰 방식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리고 방법은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 뭐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용역 서비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뭐 경비나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럼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 동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와 관련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 주체에게 또는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요구가 있게 되면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각각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뭐 용역과 관련된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뭐 계약 체결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동별 게시판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나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뭐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이 주민 공동시설이고 뭐 이와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관리체가 다른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성격에 따라 제안을 하고 제안된 내용을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인 경우하고 그 다음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해서 각각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방식에 제안하고 그 다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제안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 위탁 운영은 임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임차인 과반수 동의로 해서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도 방식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의결이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과반수 동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허용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제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 결정과 관련해서는 가반 범위에서 입주자 등의 이제 가반 범위에서 관리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비율은 가반 범위 내에서 관리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비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차이고 나머지 내용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서 임대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이와 같은 주민공동시설과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이때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리 업무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관리 비용의 지원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한 거하고, 그 다음 국가가 또 지원한 거.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건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토시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관련 연결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시행, 그리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기구,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상담하고 교육, 뭐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그와 같은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 장관이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각각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 업무 지원까지 그 관련된 내용 각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